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83,600원까지 조정이 나오면서 전일에 요 5일선을 제가 딱 깼다고 말씀드렸어요. 5일선이 깨지니까 앞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지지선은 11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 봐봐요. 여기, 요게 5일선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11선이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노란색 선이 요게 21선이에요. 요 11선을 딱 찍었죠. 이렇게 딱 찍고 11선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맞죠? 항상 그냥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올라가면 올라간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냥 올라가니까 좋다 좋다 올라간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서 또 반등 나오면서 올라갈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보시면 이날이 이제 제가 상승 신호탄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 봐요. 상승 신호탄 나오고 나가지고 이게 날짜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신호탄 나오고 나서 하루 이틀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일. 예, 3주입니다. 3주. 5 영업일이 일주일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3주입니다. 3주. 영업일이 5일이 일주일이니까. 그쵸? 월화수목 금 영업일로 치는 거예요. 3주 동안 계속 올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조정이 나왔다가 가더라도 가겠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삼성전자 치고는 이렇게 랠리를 펼친 것은 상당히 오랜만에 있는 일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그동안의 차트를 보세요. 잘 봐요. 요게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작년에요. 2023년 삼성전자가 53,500원을 찍고 자, 올해 8만원을 갔지만 7만원대 중반까지 계속 올랐어요. 어쨌든 계단식이든 어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올랐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를 보면은 5일선과 11선을 타고 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11선이 깨지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예, 봐요. 올라가다가 11선이 깨지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떨어질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올라갔던 폭 있죠. 요 봐요.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죠. 그죠? 그러면은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때, 그러니까 이 떨어지는 거를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면은 참 기분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뭐라고 완곡한 표현을 하냐면은 조정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정. 예, 같은 뜻이라도 조정이다 그러면은 왠지 조정받고 더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조정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자, 조정이 나왔다. 그럼 사실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떨어지는데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이 어디까지 나오냐면은 전저점을 안 깨야 돼요. 이거 봐요. 삼성전자가 2023년 1월 달이에요. 여기 이날이. 자, 이날이 1월 3일입니다. 2023년 작년 1월 3일이에요. 이때 최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떨어지더라도 요 떨어지는 게 여기 저점을 깨요 안 깨요? 안 깨죠. 그 다음에 또 올라가요. 또 깨요 안 깨요? 안 깨죠. 요런 식으로 안 깨면서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요런 식으로 요렇게 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예, 계속해서 추세가 상승 추세를 갖는데 중요한 것은 전저점을 안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다 꺾일 때 어디서 꺾이고 또 어떻게 해야지 반전이 나오느냐? 사실 바로 뭐예요? 예, 바로 20일선입니다. 20일선을 깼다가 20일선을 다시 복귀하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120일선이 깨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가 마지막 매도자리가 나와요.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마지막에 이게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다가 쭉 하고선 불꽃 슈팅을 때립니다. 이게 주가의 원리예요. 그래서 요 불꽃 슈팅이 나오는 때에 가장 많은 개미들이 여기에 탑승을 합니다. 왜냐면 미친 듯이 가니까 막 열광해가지고 불나방처럼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팔아야 돼요. 거기가 일단 고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어디냐? 그게 바로 이거예요. 요게 뭐예요? 요게 삼성전자가 요게 마지막에 불꽃 슈팅이 이런 식으로 쫙 하고 올라갈 때예요. 이때 이 올라갈 때
이때 이렇게 쫙 하고선 수직으로 올라갈 때 이때 하루에 10%씩 움직였어요. 예, 올라가니까 열광하고 덤볐는데 이때가 마지막에 매도 타이밍이다 이거예요. 이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요겁니다. 바로 일봉 매도 타점. 그래서 제가 요거를 딱 초보자도 알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요거예요. 요 타이밍이에요. 예.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 우선주 있죠. 삼성전자 우. 우도 요 타점이에요.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삼성전자 우선주라고 딱 써 있죠. 여기 보여요? 정확하게 여기를 딱 찍습니다. 바로 일봉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찍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 가격이 안 오고 4년 동안이나 헤매고 다닙니다. 네. 자, 그래서 요 일봉 매도 타점 요거를 딱 만드는 방법을 아주 쉽게 초보자도 아주 쉽게 이렇게 설정을 하는 방법을 제가 자료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삼성전자라고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요 일봉 매도 타점 설정법을 한 분 한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PC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앱 깔아서 하는 거 둘 다 사용 가능해요. 두 가지에다가 다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딱 적어가지고선 보내드리니까 초보자분들이요 앱 깔아서 많이 보잖아요. 그죠? 여기다 꼭 설치를 해놓으세요. 일봉 매도 타점은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도 똑같이 통용이 됩니다. 딱 삼성전자만을 위한 요 일봉 매도 타점 제가 딱 만들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꼭 설치를 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삼성전자를 다시 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전자가 여기서 계속 갈라 그러면은 11선을 깨지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11선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왜냐면 오늘 깰 것 같으면 11선을 딱 깼어야 돼요. 그죠? 아니면 11선 위에서 이렇게 위에 대롱대롱 달려있던지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랬단 말이에요. 안 그러고 정확하게 11선을 찍고 그러니까 세력들도 정확하게 요 차트에서 예, 11선을 지지를 하는 것을 갖다가 일단 희망을 걸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분봉을 볼게요. 잘 봐요. 요게 분봉상에 요게 5일선이에요. 요게 5일선. 네. 요 5일선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가다가 얘가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 밑에 요 핑크색 선 보여요? 요거? 예. 요 선이 요게 11선이에요. 11선. 예. 여기 분봉에서 이제 일봉상의 이평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건데 요 11선을 봐요. 여기 11선 오니까 이렇게 딱 요렇게 딱 요렇게 그려요. 예. 요거 보여요? 요 크게 볼게요. 여기서 요렇게 요 봐요. 5일선을 쫙 타고 가다가 그죠? 5일선이 딱 깨니까 요 밑에 요 핑크색 선 요게 무슨 선이라고 요게 11선입니다. 요게 11선이에요. 요게 11선인데 요 11선에서 어떻게 나오나 봐요. 딱 떨어졌지. 딱 떨어졌는데 11선 딱 맞고 반등이 딱 나와. 또 떨어져도 반등이 또 딱 나와. 요게 뭐예요? 쌍바닥. 그죠? 요렇게 W 패턴이 나오죠. 분봉상에서 그나마 분봉상에서 예, W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예. 자, 희망을 갖다가 11선을 지지하고 있구나. 일단 11선을 갖다가 지지하는 모습이 분봉상에서 나와줬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이제 요렇게 자, 선거 끝나고 목요일 날 요렇게 해서 반등이 나와서 요 위에 요거 요 파란색 선이 지금 이제 꺾여 가지고 내려가고 있어요. 올라갈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되고요. 내려갈 때는 파란색으로 표시돼요. 제가 이렇게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 내려가는 파란 선을 주가가 빵 하고선 돌파를 해 줘야 돼요. 여기서 돌파가 빵 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올라가 주면 다시 5일선 위로 복귀가 되는 겁니다. 복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 복귀가 여기서 딱 나왔다. 이런 식으로 딱 나왔다. 그러면은 다시 86,000원이 지금 최고점이잖아요. 86,000원이 이 86,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셨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예. 그래서 지금이 삼성전자의 일단 단기 고점을 알리는 승부의 분수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요일 날 자,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여기서 양봉이 딱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양봉이 나와주면서 요 11선을 요 파란색 선, 요 파란색 선 요게 11선이에요. 요게 그래서 요 11선이 이렇게 꺾이더라도 일단 지지를 받으면
요 연두색선 요게 5일선이 요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자, 요렇게 크게 보면은 여기서 요렇게 양봉이 나와주면서 5일선 위로 딱 요렇게 안착을 하는 요런 모습이 목요일날 선거 끝나고 요렇게 나와주면은 그 다음에 5일선이 안착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또 86,000원까지 또 올라갈 수 있어요. 86,000원이 굉장히 지금 강력한 라운드 피겨이고 돌파하기 힘든 가격대가 지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한번 이제 쉬었으니까 쉬었다가 여기서 힘을 모아서 다시 이런 식으로 가줘야 되는데 11선이 깨지면은 그 다음 자리는 어디냐? 21선이에요. 근데 21선까지 다이렉트로 내려오지는 않고 11선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21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 거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21선이 어떻게 해요? 점점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제 21선하고 만나면 그때 또 반등의 포인트가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일단 꺾였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어제 그랬죠. 이게 떨어진다. 근데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얘기하니까 그런데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뭐가 있어야 돼요?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들어와 주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를 갖다가 딱 살펴봅니다. 자, 이거 봐요.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수세가 잡아요. 자,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이 드디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야, 자, 봐요. 딱 떨어지니까 외국인 딱 팔잖아요. 기관도 오늘 팔고, 예. 물론, 크지는 않아요. 20만 주밖에 안 돼요. 어제 200만 주 들어왔는데, 오늘 20만 주니까 크진 않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20만 주만 팔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만큼을 사고요. 그 다음에, 요보다 조금 더 많건 요만큼을 갖다가 더 팔았어요. 그래서 요만큼이 더 많아. 요만큼이 뭐예요? 요게 20만 주예요. 20만 주만큼만 조금 더 팔았다 이거예요. 산 것도 이만큼 있어요. 근데 판 것도 또 이만큼이 있는데 이만큼인데 요만큼 더 많다 이거예요. 요만큼. 그게 20만 주만큼 더 많다. 그 뜻이에요. 그랬는데 20만 주를 갖다가 팔았는데 결국은 그만큼 많이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떨어질 때 이제 팔았으면은 다시 여기서 5일선을 복귀하려고 사주느냐 아니면은 그냥 계속 일단 좀 팔 거냐 요게 결정이 승부의 분수대가 언제냐 자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삼성전자의 단기적인 방향성이 나타나는 그 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삼성전자 조정 받을 때에 또 한번 절호의 찬스가 또 옵니다. 자 홍주식 유료 회원님들은 이때에 또 좋은 종목을 잡을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